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일은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일은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상복지 논란에 침묵하던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누리과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런 건데요. 야당은 정권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찰나 말했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과다한 예산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박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누리과정은 법적인 의무라며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청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형적인 떠넘기기라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교부금을 해마다 3조 원씩 늘리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1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도 손을 놓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서 약속하고 확인한 사안입니다.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산안 본격 심사와 맞물려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내일은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그 내일은 아침을 굶은 채 등교해야 하고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못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급식 지원을 피하는 어린이가 없는 그런 내일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내일입니다. 그런 내일입니다.